자, 강의 시작합시다. 531페이지. 자, 오늘 우리 지방경쟁을 한번 봤는데. 자,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우리 95년 6월 29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95년 5월 4일 날 제가 제대를 했는데 술 마시고 놀다가 아버지 따라가서 투표한 날입니다. 그리고 원더걸스의 소위 생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실시됐죠. 원래는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987년 6월 29일 요 날이 뒤에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날입니다. 작년에 영화 1988인가에 1987인가 있었죠, 그죠? 요때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박종철, 이한열 여사가 연세대 이한열 여사가 총에 체력탄에 맞아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덜불처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흔히 6.29 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알았어. 그 이전 왜 여러분 1972년 그죠? 이때부터 1987년 이때까지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대통령 유신 체제였고 그죠? 그랬으니까 이제 민주화 요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직선제 하자 그래서 고해 12월 15일 날 선거를 했는데 누가 이겼죠? 바로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서 1988년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부칙 1조가 뭐라 그랬죠?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 중간선거였어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뱉은 말이야. 내가 대통령 되고 2년 지나서 중간선거를 해서 그때도 나한테 과반 이상 지지를 안 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38% 뭐 28% 25% 20% 대충 이런 구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38% YS 쪽 대통령이 그 당시는 아니지만 28% DJ가 25% JP가 20%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지나면 이게 과반수가 될 여지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해버리면 그쵸. 그래서 중간선거를 한다면 공약을 파기하고 1991년 딱 이게 3년 차죠. 그죠? 이때 지방의회 선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방의회 앞으로 그냥 지선이라고 할게요. 지방의회 선거가 사실상 정권의 중간평가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 거죠. 거기서 이제 지방의회 선거를 했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8383이라고 그랬죠. 93년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와일스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요렇게 그죠?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과 YS의 우리 통일민주당인가요? JP가 만든 여러분들 때 돌풍이 일으켰던 자민련 요 세 개가 합쳐지면서 민자당이 됐죠. 민자당이 지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죠. 뿌리. 그래서 DJ가 대통령이 됐고 다시 98년 2월 25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JP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죠? 03년 2월 25일부터 08년 2월 25일까지는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죠. 08년부터는 더 이상 말하기 싫은 둘 다 깜빵이 가 계시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보면 뭐 역사가 멀지 않죠? 그죠?
이때 와일스가 마지막 이분이 이제 이때 왜 문민정부라 그럴까요? 요 이전까지 박정희가 18년 해먹고 전두환이 8년 해먹고 노태우가 5년 해먹었으니까 대략 30년 정도까지 전부 다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었죠. 군인 출신의 대통령은 정말 안 좋은 게 군인은 적 아니면 아군으로 보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나 너하고 너 의견 싫어. 그럼 내 의견 동의 안 하는 거야? 아니 싫지만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연예인 중에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애들 많죠. 그러니까 적 아니면 아군으로 보는 좀 나쁜 방식입니다. 근데 와일스는 이제 30년 만에 어떤 왜 문민정부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30년 만에 비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고 자신이 민주화운동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바로 95년 6월 29일 날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금이 2019년이니까 그죠? 지방자치를 한 지 이제 아직 30년도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묘한 얘기인데 긴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여전히 지방자치를 안 한 기간이 한 기간보다 더 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지방행정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첫 번째가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흔히 우리가 관치라 그래요. 관치. 가장 민감한 가장 쉬운 이해는 뭡니까? 95년 이전까지만 해도 천안시장 또는 청주시장, 전주시장, 부산시장은 누가 임명했다?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손으로 뽑죠. 관선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주민들이 뽑는다? 민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민선 4기인가 5기죠. 그죠? 민선들. 그때부터는 이제 자치단체를 만들고 또는 중앙이 하던 일과 지방이 하던 일이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를 하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게 자치경찰제나 자치소방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맞죠. 왜냐하면 불이 나는 거나 경찰 업무가 그죠? 강원도의 경찰은 산을 잘 타야 되고 그죠? 제주도 경찰은 수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역에 맞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치경찰, 자치소방이 맞는데 이제 소방은 좀 지금 돈 때문에 다시 중앙경찰이 중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이론적으로는 자치소방이 맞아요. 소방도 지방에 따라 일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 교육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별로 따로따로 하죠. 어떤 데는 평준화, 비평준화. 어떤 데는 뭐 시험 보고 안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지역에 맞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직에 관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권리 바로 이른바 자치권입니다. 내 스스로 천안시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권리 조직이죠. 자치 무슨권? 조직권. 자, 자기에게 맞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 뭐? 자치 입법권이고 지방의회는 국회가 아니니까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통령이 아니니까 시행령을 만들 수가 없죠. 부가 아니니까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죠. 지방의회가 만든 구속기관 법규범을 뭐라 그래요? 조례라 그러죠. 조례.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은 규칙이죠. 그 다음에 호적. 야, 여러분 주민등록등본 사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무슨 사무예요? 국가사무입니다. 그 다음 병역, 세금
그죠? 이런 건 당연히 국가 삼아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외교. 이거 외교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와 뭐 사이의 관계입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니까,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이 자치권이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사회책에 봤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주권, 국민, 지역. 뭐라고 영토라고 그래야 되죠, 그죠? 요 세 개가 있어야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치권은 이 주권하고 차이는 뭡니까? 주권은 우리나라 영토에 다 미치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토 조항을 그렇게 그리멍텅하게 해야 돼요. 한반도가 단독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하로 한다 그러면 좀 나중에 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간도 협약도 있었고, 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를 많이 가서 살았죠. 나중에 중국이 뭐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 많으면 어떡해요. 야, 간도 땅 우리한테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참고로 아시잖아요. 원래 시베리아는 누구 땅이었어요? 소련 땅이었죠. 소련 땅인데 너무 춥고 뭐 눈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미국한테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석유가 엄청 많아가지고 소련이 엄청 억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발국 채굴할 수 있는 권한, 뭐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장의 결정은 어디에만 영향을 미쳐요? 천안시에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거는 영토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천안시에 사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그래요? 시민이라고 그래요? 주민이라고 그래요? 주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방행정, 자, 국가의 3대 성립 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면, 여기 주권은 무슨 권? 자치권이 되고, 국민은 주민이 되고, 영토는 지역이 되죠. 그 대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주권에서 외교와 사법권 인정이 안 돼요. 그죠? 외교. 외교권은 당연히 국가 대 국가의 문제니까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안 된단 말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조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조약은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국가가 체결하는 거고, 사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유영철 나쁜 놈들을 사형시키고 싶죠. 충청남도는 사형 제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자치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는 좀 애매한데요. 잘 들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있는 세금을 대신 징수할 수는 있어요. 알았죠? 세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 자치에 대한 역사를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여기죠. 여기 이제 볼까요? 그때 3당 합당을 하면서 여기 YS를 따라던 이 민주당, 통일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이거는 너무 야합이다. 이건 우리가 국민들이 야당 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여당으로 가느냐. 그래서 여기 민주당에서 8명인가요? 10명의 국회의원이 요 민자당으로 안 갔죠. 그래서 황야에 나가서 엄청나게 개고생했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진 혹시 봤으면 손을 바짝 들고 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요 장면이죠. 3당 합당을 결정하는데 반대 토론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아주 멋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저 참 부산 시민들도 야박하죠, 그죠? YS 당일 때는 그죠? 국회의원 뽑아줬는데 이제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야당에 있다가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DJ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나 DJ당으로 나와서 부산에서 연속으로 세 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DJ도 자기 지식 기반은 전라도니까, 근데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몇 명 있으면, 그죠? 뭐 당이 좀 균형감 있으니까 이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두 번째 떨어졌을 때 해양수산부, 해수부 장관을 한번 시켜줬죠. 여기 또 참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국회의원만 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와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상대편에서 뭐라고 공격해요? 행정 경험이 없다고 공격하죠. 그래서 하다가 종로에 가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는데 다시 그 자리를 버리고 또 부산에 가서 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또 떨어졌죠. 그래서 지역주의 다파라는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서 맨날 정치가 되고요. 이렇게 버리면 더 커진다. 자기를 희생했을 때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 미안하니까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노사모죠. 노사모.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인재 의원을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해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됐죠. 이런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 내용 한번 봅시다. 지방행정, 광의는 요 지역, 다시 지역, 밑줄 천안에서 하는 행정을 다 지방행정이라고 본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는 무슨 행정도 있어요? 관치행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천안, 자 여러분 천안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행정은 지방행정이에요? 중앙행정이에요? 중앙행정입니다. 내용상. 왜요? 자치경찰제 안 하잖아요. 자치경찰제 안 한다고. 그죠? 근데 지역에서 하는 행정을 다 지방행정이라고 한다면 관치행정, 중앙행정도 포함되니까 좀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일반적 의미는 지역에서 자치단체, 그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이제 일반적 의미의 지방행정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말하고 있고, 자, 체협의는요, 고유사무, 자, 지역 밑줄, 자치단체 밑줄, 고유사무. 지방에서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일만 하는 것, 다시 뭐요? 자신들의 일만 하는 것을 우리 진짜 체협의의 지방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두 번째 거, 협의적 개념으로 봅니다. 협의적 개념으로 본다는 거. 자, 됐습니다. 특징, 일선행정, 대화행정, 맞죠? 동사무소에 가면 여러분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앙행정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됐습니다. 생활행정, 급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서비스, 서비스. 급부, 그죠? 반대급부, 그죠? 뭔가 받는다, 서비스죠, 서비스. 비권력적이고 지역행정이고 종합행정, 아시겠죠? 종합행정.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에 가면 뭐 건축, 주거, 생활 다 하죠. 근데 중앙행정은 여러분 경찰에 가면 경찰밖에 안 하죠. 경찰에 가서 건축을 가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천안시청에 가면 주거, 건축, 민원, 생활 싹 다 있죠. 무슨 행정?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 자, 지방자치의 3대 구성요소. 자치권, 입법권 밑줄, 조직권 밑줄, 행정권. 행정권은 이제 사무라 그러죠. 사무, 자치 사무, 사무에 관한 권리, 재정, 돈에 관한 게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쉽게 노는 거 2번. 사법권과 외교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사법과 외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법권과 외교권은 이게 가장 쉽게 많이 노죠. 자, 구역입니다. 됐죠? 2번. 자, 명칭 구역 밑줄, 폐지 밑줄, 끝에 설치 밑줄, 나누거나, 됐죠? 나누는 걸 여러분 분할이라고 써보세요. 합친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폐치, 폐치, 분합. 됐죠? 뭐 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분할하거나 합치거나 맞죠? 폐치 그 앞에 하나 자 폐지의 폐 설치의 치 나누는 거는 분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할 맞죠? 합치는 것은 합 맞죠? 다시 이걸 기본적으로 뭘로 한다고요? 법률 다시 이거는 기본적 사항이 여러분 아 여러분이 이제 모르게 몰라도 천안시랄 충남제일시로 바꾸려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조례가 아니라 뭘 한다고요? 대통령 영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법률로 다시 명칭구역 폐치분합은 뭘로 한다? 법률로 한다 뭐로 한다? 법률로 한다 아시겠죠? 법률로 한다 법률로 한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밑에 공간에 요거 여러분 요거하고 여러분 한자하고 경계 변경은 요거보다는 좀 중요도가 약하죠 그죠? 우리 천안시를 천안호두시로 바꾸는 것은 뭘 바꾸는 거예요? 명칭을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죠? 법률을 해야 되지만 이 천이 아마 하늘 천차겠죠? 이 천자를 일천 천자로 바꾸는 거는 어차피 도금은 천안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칭 변경도 날 거고 자 이거는 그냥 정확한 건 아닌데요 구역을 변경하는 거는 좀 큰 거 경계를 변경하는 거는 천안시하고 아산시에서 예를 들면 천안시에 무슨 무슨 구를 아산으로 보내요 이거는 경계가 바뀌는 거지만 뭐 굳이 이게 인구 몇 만이다 이런 기준은 없는데 느낌상 구역 변경보다 경계 변경이 좀 작아 보이죠 경계는 여기 뭐 동사무소 몇 개 주고 받는 거 다른 느낌 다시 구역을 바꾸는 것은 뭘로 한다? 법률로 하고 한자 변경과 경계 변경은 대통령 영으로 합니다 어느 게 더 바꾸기가 쉬워요? 대통령 영이 바꾸기가 쉽죠 왜요? 법률로 하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경계는 대통령 영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주민 자 주소를 가진 자죠 그죠 주소 당연한 거죠 제외동포 밑줄 제외동포 됐습니다 국내 거주신고인명부에 온라인 그건 필요 없고요 됐죠 참정권을 가진다 밑줄 아시겠죠 아, 다시 뭐 국내 거주신고인명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제외동포도 뭘 가진다? 참정권을 가진다. 제외동포도 참정권을 가진다. 자, 외국인도 참정권을 가진다. 뭐 3년이 경과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외국인도 뭘 가질 수 있다?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뭐 조례 제정, 감사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는 고유 사무는 자치 사무라 그래요. 아시겠죠? 지방자치의 존립에 관한 건데, 자 여러분 자. 천안의 흥타령 축제는 천안의 무슨 사무예요? 고유 사무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방 그 자기 돈 범위 내에서 뭐 축제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시킨 사무가 있는데 위임 사무. 다시 자치단체하고 집행기관에 위임한 사무가 있으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3대 요소는 우리가 국가 성립의 3대 요소하고 똑같다 그랬죠? 영토, 주권, 국민처럼. 여기는 뭐라고요? 영토는 뭐로 바뀐다? 구역으로 바꾸고, 국민은 주민으로 바꾸고, 주권은 자치권으로 바뀐다 그랬죠? 넘어갑시다. 과연, 여기서 이제, 저희가 90년대 초중반까지, 90년대 중후반까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그죠. 방금 말했던 질문, 80년대 후반하고, 뭐, 넓게 보면, 2000년대까지는 제가 기억해야 돼요. 91년, 몇년? 95년이죠. 이때는 여러분, 지방자치를 하기 전이죠.
그때는 여러분 뭔가를 도입하기 전에는 가장 치열한 논쟁과 가장 시험에 많이 오는 건 뭐겠어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뭐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쉬워서 왜? 안 하는 때니까 그 당... 여러분들 좀... 불쌍하다 안 불쌍하죠. 저도 군대 갔다 오니까 집안에 저 강의를 막 하더라고. 그때 배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95년 이전에 공무원 시험 붙으신 분들은 지방행정이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이죠. 우리나라가 지방행정을 안 하니까, 지방자치를 안 하니까 당연히 강의 가르치지 않았겠죠. 그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방자치가 필요할까요? 이때까지는 2000년은 너무 심하고요. 그죠? 90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는 이 논쟁이 지방행정에서 다였어요. 왜냐하면 하기 전이니까 자치단체도 없고 사무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제도 그런 것도 없죠. 지금은 여러분 한지 20년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 사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치경찰제 하는 데는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건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그럼 오케이. 자, 여러분 목적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니까 긍정설이 더 많겠어요? 부정설이 많겠어요? 당연히 긍정설이 시험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라는 것은 투입 산출 또는 이해관계의 반영이니까 민주주의 관점이죠. 정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쪽과 그러지 못하는 자 쪽, 행정적 관점에서는 합리성이죠. 기능 대부분. 아, 외교 국방은 국가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누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중앙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소방, 경찰, 교육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누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지방이 하는 게 합리적이다. 천안중앙시장의 이름을 천안호두시장으로 바꾸는 게 장관이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장 이름을 바꾸는 것의 파급효과는 천안시에만 미치니까 누구 사무로 하는 게 맞아요? 천안시의 사무로 하는 게 맞죠? 외교국방은 국가적 사무. 아, 무슨 얘기죠? 행정적 합리성. 어떤 기능은 어디에서 하는 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고 사회적인 관점. 오케이. 그래서 관계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라스키라든지 뭐 여러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조금만 맞추시면 되겠고. 오케이. 지방자치를 하면 어떤 유형의 지방자치를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절대 왕권이 붕괴됐죠. 이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돼서 우리가 이제 국민이 주인 되니까 뭐가 시행됐다? 민주주의가 시행됐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이 딱 두 개가 있죠.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맨날 중학교 사회책에 스위스 그죠? 주민총회에서 손들고 있는 거 이런 거 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국민,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나와서 바로 직접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무슨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뽑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 무슨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그죠?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간접 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럼 저는 일단 여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지방자치를 하기로 했죠. 이제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는데 지방자치는 어떤 유형의 지방자치를 해야 되느냐. 영국하고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일할 자치하는 이른바 주민자치가 있고요. 대륙법계에는 단체자치가 있습니다. 이쪽은 행정적 합리성, 여기는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딱 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천안, 실을 지방정부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자치 단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익숙하죠. 아, 우리는 무슨 단체, 무슨 자치다? 단체 자치죠. 요걸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영국의 주민자치는, 잘 보세요. 1789년 절대왕권이 붕괴됐죠. 그래서 요 지역, 조그마한 요 지역의 일을 이제 우리 스스로 하겠다. 왕은, 국가는 간섭하지 마.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컨셉은 이 지역에, 잘 들으세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더 잘하고 누구한테 우선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태어나면 생명권을 누리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다. 바로 무슨 인권? 천부인권. 바로 인간이면 고유하게 가지는 권리다. 무슨 설? 고유권설. 천부인권이. 천부인권이니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법률로 없앨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일은 누가 더 우선한다? 중앙보다는 지방이 더 우선하는데, 자, 대륙법계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일은 누구 거? 중앙 거. 국가 거. 근데, 아, 소방이나 경찰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 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국가가 전례해준 지방자치권. 무슨 권? 전례권설. 전례권설은 법률로 폐지할 수 있다 없다? 폐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 1962년부터 1991년까지, 62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1991년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안 했죠. 그죠? 지방자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무슨 권리? 전례권설. 요즘에도 이런 건데, 이게 지방자치가, 그죠? 요즘에도 점점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대선, 총선, 시선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은 데가 어디예요? 지방선거죠? 적어도 여러분들 천안시 국회의원 얘기하면 누군지 한 번은 들어봤고, 천안시장은 얘기하면 누군지 한 번은 들어봤는데, 여러분 동네 시의원 누군지 모르죠? 나도 우리 동네 시의원 누군지 잘 몰라. 도의원도 누군지 잘 모르죠? 지방자치가 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죠. 애향심을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사랑이나 그 지역에 오래 살아야지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량진에 가서 만약에 합격을 해서 6개월 공부하러 갔어요. 그럼 노량진 뭐 구청장이나 노량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학원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지방자치에 가는 큰 걸림돌이죠. 아침에 제가 철도를 지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몇 개를 지나갔겠어요. 일단은 광역만 해도 세 군데까지 왔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그 다음에 충청남도로 왔죠. 기초자치단체로 치면 적어도 한 8개 정도는 통과했겠죠. 관악구에서, 안양시에서, 뭐 평택시, 화성시, 뭐 천안시, 뭐 중간에 또 뭐 여러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나 같은 이동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요즘에 여러분 KTX가 돼가지고 요즘에 부산까지, 제가 성주광에 갔다가 고속역에 가면, 와, 내려올 때는 모르는데, 아, 내려올 때 비슷합니다. 올라갈 때는 오송역에서 타는 사람들의 99%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세종시에서 가장 빠른 KTX역이 어디예요? 오송역이거든요. 한 30분인가 40분 정도 버스 타고 다니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서울역까지 35분인가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가 급하면 여기서 저는 아산역에서 서울까지 광명역까지 그죠? KTX 타고 갑니다.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앉으면 일어서야 돼요. 25분밖에 안 걸려요. 25분밖에. 근데 더 함정은 뭐예요? 여기 요 학원에서 전환 아산역까지 가는데 25분 더 걸린다는 게 그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예향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 여러분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들은 거기 태어난 동네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향심이 높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이동하니까 이 지역 지방자치의 기본적 역사적 토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주민자치 나라에는 요 지역의 일은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주민들이 다 한다. 자, 예외적으로, 외교나 국방이라든지 사법은 이 지역에서 못하니까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다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나라에서는 지역의 일은 누가 다 할 수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다. 일단 시켜보고 안 됐을 때 보충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개입한다. 무슨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이게 여러분 그러면 같은 말이 기초 우선의 원칙이죠. 그죠? 기초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국세 자 보세요. 천안 지역에서 주민자치 국가에 천안시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천안의 일은 다 천안건데 국세를 징수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국가 일이죠. 국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안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오늘 점심 먹고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그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국세죠. 근데 여러분 주민세나 담배 소비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 거? 보충성 원칙, 기초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 거?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못하고 또는 국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잡으세요.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 겁니다. 국가 거. 특별히 어디에서 일하는, 지방에서 일하는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을 뭐라 그래요?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자, 천안시에 뭐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겠죠? 천안시에 경무청이 있겠죠? 무슨 천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천안지방병무청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천안세무서나 서장님은 천안시장님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얘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국가 소속이죠. 세무서는 국세청 소속이죠. 국가 소속인데 국가의 일 중에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라고. 요거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일선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선기관.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최일선에서 일한다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일선에서 일한다는 것은 맨 고객 접점에서 일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일선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고위정책 결정자는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일선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기관? 일선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잘 들으세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조직이지 지방자치단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체자치는 달라요. 단체자치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누구 거? 지방의 일이지만 다 국가 거.
예외적으로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게 좋다? 지방에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다는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었는데 요 지방에서 하는 일 중에 국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선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죠. 요 단체한테 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걸 위임이라고 해요. 위임. 자, 여러분들 자면서 행정 공부했으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그러면 위임과 위탁은 하여튼 이런 거죠. 뭘 A가 B한테 뭔가를 맡기는 거죠. 근데 하사표가 엄청 다릅니다. 위탁은 대등한 주체 사이에 맡기는 거. 그죠? 내가 일을 맡기면 위임이에요? 위탁이에요? 위탁이에요, 위탁. 근데 위임은 상관이 부하한테 일을 맡기면 업무 위임이에요? 업무 위탁이에요? 여러분 들어봐도 업무 위임은 들어봐도 업무 위탁은 들어보지 않았죠? 민간 위탁은 대등한 주체 사이에서 일을 맡기면 위탁이고 상하 관계에서 일을 맡기면 뭐라고요? 위임이고 자, 이 양입니다. 이 양. 자,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고 이 양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국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조선 전기에 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대표적인 이유가 무슨 법? 이양법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에는 직화법이었죠. 바로 풀어졌을 때 이양을 했다는 거죠. 모를 이만큼 키워서 그죠? 논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죠. 여기 있는 모를 이쪽으로 다 옮겼으니까 자 보세요. 이양은 수직적 관계가 맞는데 책임까지 다. 예를 들면 A 사물을 죄송합니다. A 사물을 C 사물을 A가 B한테 맡기면요. 잘 들으세요. 위임을 하면 여전히 최종 책임은 누가 져요? A가 진다고요. 근데 A가 B에게 이양을 해버리면 이제는 뭐도 없어진다? 책임도 누구한테 간다? B한테 간다. 그죠? 정권 이양. 이런 표현. 그죠? 민정 이양. 다시, 이 세 개는 뭡니까? 위탁, 위임, 이양은 하여튼 A가 B한테 뭔가를 맡기는 건데, 대등한 주체 사이에 맡기면 위탁이고요. 상하관계에 맡기면 위임인데 이 양은 책임까지도 다 넘겨주는 거.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지방 이 양이 좋겠어요? 지방 위임이 좋겠어요? 지방 이 양이 좋겠죠? 내 삶으로 내 책임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민간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방처럼 이런 경우를 자 가보세요. 여기 요것만 봅시다. 자 그러면 단체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다 국가 건데 이런 이런 일들은 지방이 하기 좋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국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특별 지방 행정기관 안 만들고 그 일을 맡긴단 말이죠. 근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등합니까? 상하관계입니까? 상하관계니까 무슨 사무? 위임사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위이양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무슨 사무? 위임사무가 개념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